생일이에요. 아. 고마워요, 여러분.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. 멤버 중에서 제일 먼저 나한테 축하한다고 했던 사람이 아마 마크 리. 나도 우연치 않게 11시 59분에 딱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바로 온것 같아요. 이건 거의 뭐 기다린 거죠, 마크가. 사랑둥이네. 아니, 저녁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저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생일날 매번 하고 싶은 게 되게 단순해요. 그냥 미역국 먹기. 많이들 하잖아요. 좋은 거 같아요. 특별한 느낌은 아니지만, 특별한가? 사소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, 이 미역국의 힘이. 미국에서 생일 때는, 한국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쿠키 케이크라는 게 있거든요.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친구 생일 때마다 먹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해시태그 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뭐였더라? 딱그 정확한 그걸 생각하고 싶은데. Happy Johnny Day. 이런 거다 너무 귀여워요. 아, 오늘 내 생일이다. 생일이면 그 약간 하루가 그 들뜨는 거 알아요? 지금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조금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약간 You know, feeling good. 여러분도 생일날 들떠야죠. 친구들의 생일도 들떠야죠. 그리고 내 생일도 들떠야죠. You know? 모자 벗어줘. 멀리서. 머리가, 오, 정말 감당이 안 돼요, 지금. 진짜 길어. 아,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옆머리를 진짜 오랜만에 길었어요. 그래서 이게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머리가 길어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다녀요. 이렇게. 내 모습 뭐 이래? 생일 전날에 좀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. 만 26살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?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? 데뷔 때 올라왔던 사진이랑 이번에 공개 뒤턴 거기에 올라온 제 사진이 다행히도 그 얼굴은 비슷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진 걸 보고 좀 신기했어요. 안정적이게 됐다? 풍기는 분위기가? 매년 더 멋있게 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잔이 안 멋있는 순간이 없지. 있죠. 어떻게 없어요. 잘생기는 사람은 있지만 안 멋있는 순간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멋있으려고는 노력해야죠. 맨날 멋있거든? 그래요. 나쁘지 않네. 이제 슬슬 케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내 생일이지만 할게 있을 테니까 촛불이 약간 다섯 개 있거든요?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하나만 합시다. 네,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합니다. 매치가 없네요. 네, 안 됩니다. 정말 없다고? 없다고? 잠깐, 진짜 설마? 진짜 없다. Really 없어요, 여러분. 없어요. 매니저 형이 다행히도 하나 찾고 온다고 합니다. 목풀 푼 시간 가져볼까요? 여러분 따라하세요. Very good. 한번 더. 네, 장난이고요. 이건 약간 그 시간 끌기용. 케이크 빨리 와야 되는데. 와, 이거 미칠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, dear Johnny. Happy birthday to you. Make a wish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같이 불렀죠, 솔직히. 솔직히 같이 불렀어야 된다 이거는. 진짜 같이 안 불렀으면 진짜 혼나야 돼요. 맞는 말 했죠, 저? 같이 안 불렀으면 혼나는 거 맞죠? 오케이. 정말 고맙고 정말 멋있는 26살의 잔이를 보여드릴게요, 올해도. 감사해요. 안녕. 끌게요. 이거 항상 약간 좀 어렵네. 그쵸? 그쵸? 인정? 바이바이.